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반복 좀 위치입니다. 자, 힙 모멘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베타가 기둥분의 보라고 했을 때, 이게 0 또는 무절함으로 가정할 경우, 기둥이 나타난 변곡점의 위치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먼저, 강비를 산정을 합니다. 역, 대칭, 변형이므로 BC 부재의 등가 유효 강비를 적용하여 주황부를 기준으로 절반의 부분만 해석합니다.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봅시다. 자, 먼저, A, B, C, D 이때 A, B라고 나누면 KC죠? KB죠? 이때 P를 반만 한다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2분의 P, 2분의 P일 때 이게 세타 B, 세타 C. 그러면 2분의 P죠. HA가 들어오고 MBA MAB 이 높이는 H라고 할때 KC가 1.0 그러면 KB는 벨타라고 했을 경우 2분의 3 벨타 유효 강비를 적용합니다. 선생님도 이게 궁금해요.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잡히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이제 미지수 산정입니다. 회전각, 역, 대칭, 변형입니다. 따라서 B는 C 맞죠? 그리고 세타 A와 세타 D는 0입니다. 따라서 이게 미지수 한 개죠. 부재각 R AB는 RCD는 8분의 변이 따라서 AB는 CD는 따라서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처진각입니다. 처진각 법 기본식입니다. MAB는 KAB의 2세타 A 플러스 세타 B 플러스 변이 플러스
C, A, B. C, A, B 없죠? 따라서 1.1.0 세타 B 플러스 변이. M, B, A는 K, A, B의 세타 A 플러스 E 세타 B 플러스 C, B, A는 1.0 2 세타 B 플러스 부재가 M, B, C는 K, B, C 2 세타 B 플러스 세타 C 플러스 C, B, C 2분의 3 베타 2 세타 B 3 베타 세타 B 네 번째 절점 방정식 세타 B 미지수 산식입니다. 시그마 M은 MBA 플러스 MBC는 0. 따라서 2 세타 B 플러스 3 베타 B는 0. 자, 여기서 이 식에서 이 시그마 ML 기준을 하면 층 방정식입니다. 5번째 층 방정식 시그마 MA는 플러스 MAB 플러스 2분의 P H 플러스 MBA는 0. 따라서 3 세타 B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pH는 0. 이걸 열합해서 풀면 따라서 세타 B는 2분의 2, 1 플러스 6 베타 pH 마이너스 2, 1 플러스 6 베타 2 플러스 3 베타 pH가 됩니다. 강성, 강비, 미지수, 처지마법, 기본식, 절점 방정식, 층 방정식. 이런 식으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단 모멘트입니다. 비는 1.0 마이너스 2분의 2, 1 플러스 6, 베타, 1 플러스 3, 베타, pH. MBA도 삽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하나씩 합시다. 1.0, 2, 세타 B, 2분의 pH 2, 1 플러스 6, 베타, 3 베타, pH 자, 일곱 번째 변곡점 위치입니다. H0는 MAB 플러스 MBA MABH 이걸 풀었으면 2 1 플러스 6 베타 1 플러스 6 베타
2, 1 플러스 6 베타, 1 플러스 3 베타, H는 1 플러스 6 베타, 1 플러스 3 베타, H. 첫 번째. 제로. 베타 제로의 경우에는 0을 넘겼죠. H 제로는 1 플러스 6 베타, 1 플러스 3 베타. H니까. 0을 넣으면 그냥 H가 되죠. 두 번째, 베타가 무한대면 H0는 여기 무한대 놓으면 1 플러스 6 베타 1 플러스 3 베타 H를 2 1 플러스 3 베타 똑같이 마이너스 1 1 플러스 3 베타 H 날라가죠? 날아갈까? 2분의 1H가 됩니다. 세 번째, 베타가 1일 경우 H0는 7분의 4H 따라서 베타가 자 먼저 베타가 0의 경우 베타 0이면 M AB는 2분의 PH가 되고요. H0는 H. 따라서 마이너스 K는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베타가 무자일 경우에는 무자일 경우에는 여기가 MAB는 4분의 pH 되고 MBA도 4분의 pH가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H0는 2분의 H가 됩니다. K는 1.0이 되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MBC, MCB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베타가 1이요 경우에는 여기가 7분의 2 pH H0가 7분의 4H 14분의 3 pH K가 1.0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K는 베타는 1 K는 베타는 무제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 힘 모멘트를 구하고 기둥에 갖다 반곡점 위치를 가정한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재단 모멘트, 변곡점 위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처지각법의 기본식.
이런 것들. 절점, 뭐, 층 방정식. 이건 당연히 알죠? 그리고, 방콕집 위치를 할 때. 이식. 무제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 분모를 통하는 거. 이런 걸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힘드네요.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022년 6월 11일 안병이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